자,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날씨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자, 오늘은 차량이 두 대가 출고가 될 예정인데요. 본 차량은 용인 포곡, 본 차량은 인천으로 탁송될 예정입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 기아 순정에서는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로 뭔가 작업을 했고요. 자, 오늘은 GV042 용인 포곡으로 올라가는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은 보시는 것처럼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에 이렇게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측면 쪽 보고 계시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부 쪽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늘 자랑하듯이 비교 대상, 즉 기아 순정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보조 제동 등, 그리고 루프의 디자인이 전혀 다릅니다. 자, 오늘 이 차량은 과연 어떤 작업을 해서 출고를 하는지 한번 실내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시죠. 스노우 화이트 볼 컬러 아주 예쁩니다. 운전석 쪽 차분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운전석 쪽 열었고요. 운전석 쪽에는 실내 컬러가 새들 브라운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설명드렸다시피 기아에서는 새들 브라운은 하이리무진에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코튼 베이지만 적용된다는 것도 아투원 차별화 취향 저격입니다. 자, 보조석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실행 중에 있습니다. 보조석 승차자가 심심하지 않도록 장착이 되어 있고, 에어백 작동 시에는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 쪽 특별히 작업한 거 없고요. 이렇게 안전 위한 목쿠션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이렇게 베이스에는 컬팅 자수, 그리고 상부에는 아투원 로고가 예쁘게 새겨진 라인 매트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나름 잘 어울립니다. 자, 1열 쪽 살펴봤고요. 다음은 후석 쪽 살펴보겠습니다. 자, 2열 쪽 보시면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아투원의 자랑이죠. 평탄화가 가미된 누티크 요트 바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열 그리고 3열 쪽까지, 그리고 살짝 들어보면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이렇게 승차 모드, 중앙에 팔걸이 2인이 승차할 수 있는 현재 전동 침대 시트 모두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 요트 바닥, 그리고 커버 매트, 그리고 커서 리모컨과 보조 리모컨.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측면 쪽 보시면 아투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햇볕은 물론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가져다 줍니다. 기아의 순정 달려있는 주름식 커튼과 시인성, 차단성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가겠습니다.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가 20A 자체 배터리가 있어서 시동을 꺼 상태에서도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본 차량은 후에 전기장치 설명하겠습니다만은 100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장시간 시청할 수가 있고요. 센터 쪽에는 이렇게 순정 후석과 대화할 순 부품 장착되어 있고요. 사이드 쪽에는 웰컴 등과 자체 스피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부품을 사용한 실내 등 LED만 교체한 상태고요. 센터 쪽 및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이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는데, 시동을 켰을 경우에는 원하는 컬러 밝기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매번 설명드리지만 덕투 공조 구조, 펠리세이드 확산형 사용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아투원만의 노하우가 숨어 있으며, 여름철 에어컨 공기가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후면 쪽도 한번 살짝 비춰봤습니다. 자, 후석 쪽으로 가서 한번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후석에서도 설명 이어나갈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트원에서 직접 제조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캠핑 등 온 상태고요. 커튼은 상하 작동을 합니다. 즉, 기아에 있는 순정과 다름, 즉 개방성, 시인성이 훨씬 더 좋다. 자, 아래쪽 설명 들어갑니다. 아래쪽은 현재 시트 포지션
둘, 그리고 후석에 2인이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 보고 있습니다. 즉 어차피 9인승 차량 둘, 6인승이 편안하게 탈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동 침대 시트가 들어가도 기존의 독립 시트하고 비교해 볼만 하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도 한번 트렁크 쪽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쪽 열어보면은 이렇게 전기장치, 새로운 전기장치인데요. 본 차량은 1박 2일 이상의 캠핑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100A 인산철 보조배터리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만 담았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깔끔하게 칸막이 되어 있고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을 해볼 거고요. 앞쪽으로 수동 레버를 통해서 롱레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쭉 밀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많은 캠핑 장비 등 골프백 등을 실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생기고요.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1열과 2열은 충분히 승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 시연에 앞서서 측면 쪽 스위치 한번 설명해 볼 건데요. 측면 쪽 스위치, 메인 스위치 버튼인데요. 이 메인 스위치 버튼은 앞쪽에 보조 모니터 포함 후석에 23.8인치 모니터가 시동을 건 상태에서도 100A 보조배터리를 사용해서 구동을 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에 열선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더불어 USB, 그 다음에 시가 아울렛 등을 이렇게 보조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전원 버튼입니다. 더불어 본 버튼은 매번 설명했다시피 트렁크 테일게이트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즉 캠핑 시에 키를 찾는다든가 앞쪽으로 이동해서 버튼을 조작할 필요 없이 이 버튼만 조작하면은 바로 테일게이트를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기아 테일게이트 부품이 없어서 테일게이트 부품이 제외된 40만원을 빼주면은 출고를 빨리 해줄 수 있다 하는데, 아마도 저희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하신 분들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에도 이렇게 시가 아울렛과 USB 아울렛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시청했던 전동 침대 시트 손가락 하나, 즉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는 역시나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등판이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줍니다. 등판이 내려와 주고 등판이 후석 쪽으로 내려온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층이 지는데, 이 층을 없애기 위해서 아트원 투커 쪽 아래 버튼을 눌러주면 방석이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지면서 등판과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보시면 현재 약 156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 시트 모두고요. 현재 언더 서포트를 펼치지 않은 상태, 즉 이 상태에서 1열과 2열은 여유있게 승차를 할 수가 있고 3열은 이렇게 침대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면 상당히 유용하겠죠. 자, 다음으로는 전체 침대 시트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줘야 되겠죠. 자, 2열 시트로 앞으로 당겨보겠습니다. 자, 현재 조수석 뒤쪽은 미리 당겨 놓은 상태고요. 마찬가지 운전석 뒤쪽도 이렇게 가볍게 레버를 들어 올리면은 앞으로 옵니다. 즉 요트 바닥을 하면서 평탄화 하면서 2열 시트가 부드럽게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설치하는 아트원의 노하우.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동 침대 시트 언더 서포트가 접혀져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침대 시트 시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시죠. 자, 현재 2열 언더 서포트 펼치기 전이고요. 자, 이렇게 버튼을 이용하면 언더 서포트가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열선도 확인해야죠. 열선 확인. 그리고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고, 총 전동 침대 시트는 6개의 모터로 구동이 되는데요. 이렇게 잡소리가 나지 않고 모터가 구동이 됩니다. 현재 언더 서포트가 올라온 상태고요. 이 상태면은 침대 길이가 최대 1750으로 늘어나고요. 상태에서는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주고 사이드 쪽에 이렇게 팔걸이 올려주면은 전동 침대 시트 사이즈 최대 1850 사이즈가 구현됩니다. 4월의 봄날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이 침대 시트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취침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앞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즉 핫스팟과 연결하면 바로 구동이 되는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누워서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동일 차량, 즉 둘둘둘 6인승 황제 차박이 포함된 전동 침대 시트가 포함된 차량 두 대가 출고가 되는데, 본 차량은 용인 포곡 전시장으로 출고되어서 우리 이충구 대리가 바톤을 이어받아 손님께 설명하고 출고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 그리고 황제 차박 시트에 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유튜브 영상 보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광고 끊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